이제 조선업 얘기를 좀 바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조선업은 정말 이제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 위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사양 산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아마 요즘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조선업 수주가 우리가 1위를 되찾았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몇 번 나와서요. 우리 조선업이 좀 바닥 찍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업이 바닥을 찍고 살아가는 과정인 건지, 또 하나 오늘 정부의 조선업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이 조선업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 또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BNK 금융경영연구소 백춘기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정부 지원한 내용부터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예, 오늘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러 내용을 발표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감 확보를 지원한 내용이었는데요. 극심한 수준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해서 일감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업계들이 그 당면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선박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뭐 대응을 잘하자, 미래 대응 체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 근데 좀 보니까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도 지금 화면에 CG로 좀 내용이 나가는데 중소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고 대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활력 제고 방안을 보면 중소형 조선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네. 우리 국내 조선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이렇게 구축해온 우리나라 조선업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앞에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네. 저도 대기업들의 수주가 최근 좀 늘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네. 좀 유의미한 숫자인지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에서 10월 중에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이 1,000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CCT라는 업계에 쓰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1,000만 톤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1%가 늘어난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마 금년 중에서는 아마 1,200만 톤 정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수준이 과거 금융위기 직전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2016년 수주 절벽 시기와 비교하면 5배가 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10년에서 17년 사이의 연평균 물량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 경기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 내년부터 조선 산업이 바로 활력을 되찾는다 이렇게 뭐 보긴 어렵겠지만 생산 수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부터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올해 정도 찍을 거다 이렇게 내년부터도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예, 속도가 좀 빠르진 않겠지만 그렇죠. 예.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조선업은 뭐 그동안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돼 왔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변 뭐 거제나 울산 이쪽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정부 지원안이 나왔다. 그럼 이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 우리 그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이미 상당수의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라는 점에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 업황 회복이라는 이 좋은 상황을 맞게 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오늘처럼 정부 지원도 좀 강화되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구조조정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중소조선사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들, 그러니까 결국 중소 부품 회사들 얘기인데, 예. 이런 타겟팅을 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최근에 대형 조선사 위주의 회복이 소위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이번처럼 이 바텀업 방식의 지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중소 제조업사도 좀 살리고, 그리고 대기업들 수주 좀 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로 과연 우리 조선업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잘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생산 경험이나 기술 개발 이런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NK 금융경영연구소의 백충기 박사와 조선업 얘기 좀 해봤습니다.